구독자 날아가!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렌토 구형하고 신형을 비교한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리뷰를 다 했으면서 왜 다시 소렌토를 갖고 나왔느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카푸어.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푸어 특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차주분 충청도에서 3시간이 걸려서 올라왔어요. 이 카푸어 한 편 찍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도 주작 아니냐 이래가지고 여러 증거들을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갖고 온 이 소렌토가 우리 20대 초반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늘 차주가 22살이거든요 미쳤다. 그냥 점점 나이가 낮아져. 마트 관리직으로 일을 한다는데, 그래봤자 그럼 월급 100 얼마에다가, 여러분 이거 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00 이상 나가요 유지비. 그리고 풀 리스, 선납금 0, 보증금 0, 오로지 다 0, 보험료 600만원. 정신이 휘청하다 갑자기. 이따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카푸어를 만나기 전에 차는 한번 또 둘러봐야겠지. 이 차를 또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 소렌토랑 완전 숙명의 라이벌이야 현재. 아 그래? 산타페랑 소렌토?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솔직하게. 그쵸, 기억이 안 나. 일단 디자인 자체도 뭔가 조금 남자분들이 많이 찾게 좀 쌈박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저 막 이제 기아 마크도 바꾼대. 그리고 역시 젊으면 밖에 이리저리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커 보이십니까? 뭐지? 어때? 나이가 느껴지지? 이럴 때 이런 거 붙이고 싶지만 너무 그렇지. 귀엽다. 지금 내복엔 더 붙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리저리 옆모습 자체도 굉장히 단아하고 뭔가 딱 그냥 누가 봐도 전형적인 SUV 모양인데, 이런 데 각진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요. 통이든 이런 것도 더 멋있는 것 같아. 20대들이 왜 소렌토를 좋아할까? 좀 젊고 낮고 빠른 차 아마 이런 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에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휠 봐봐요. 그냥 그러네? 또 휠에서 조금 멋이 죽는다. 좀 세련됨보다는 되게 둔탁하고 우직하다. 충청도 카푸어, 전설의 카푸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여성분이었어요 오늘? 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이 또 카푸어인 줄 알고 잠깐 기대했어요. 구독자분들 한 3초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차 잘못 찾았나 봐. 네, 차주가 저입니다. 아까 그 여성분 아니고요? 네. 다시 타세요. 저희 남자 지긋지긋해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오늘 촬영 들어가세요. 여자 카푸어 나면 얼마나 재밌겠어. 즐겁게 하시는데. 3시간 걸려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21살 막바지에 소렌토 4,400만원 주고 뽑은 차주 라고 합니다. 솔직히 네, 이게 바로 우리 카푸어 컨텐츠 악영향 아닌가? 이 소렌토를 산 이유가 뭐예요? 젊은 나이에?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네. 그 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집에 저희가 트럭밖에 없어요 집에 차가. 네. 네, 그래서 부모님 대신 제가 차를 뽑으면서 저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차를 사자 한 게, 재벌 TV를 보다가 예. 소렌토 3세대랑 4세대 비교하는 비교 영상. 그쵸? 영상을 보고 이 차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우려했던 악영향. 제 영상을 보고 무리해서 지를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집이 좀 이렇게 뭐 농장이나 농사 이런 거 하신다 그랬잖아. 네. 그냥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땅 물려받고 막 이런. 그거는 저희 형들이. 또 형들이 먼저, 있어? 네. 막내? 아닙니다. 저는 셋째. 셋째? 네. 몇 명이에요? 저희가 6명. 진짜로요? 네. 대박. 지금 6명이요? 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월 할부금 얼마씩 내요? 리스로 뽑았나요? 풀리스? 풀리스로 뽑았고요. 네. 월 리스료는 727,100원 나가고 있고. 727,100원에 주유비랑 유지비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기름값이 많이 나가네, 디젤인데요? 네. 여러분 이거 참고로 2.2 디젤입니다. 2.2 디젤 시그니처의 풀옵션이죠? 네, 풀옵션입니다.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네,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제가 모아둔 돈은 보험료로 다 올 집어넣고. 진짜 네. 600이 나왔어요? 네, 보험료가 6개월에 300만원씩 갑니다. 6개월에 1년에 300만원씩. 600. 갑자기 저기 지금 한강 보이거든요? 네. 한강 한번 봐.
한강을 바라보게 되네요. 하는 일은 뭐예요, 현재? 현재 마트에서 관리직으로 네. 일하면서 이제 배달이나 물건 진열, 물건 관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월급이? 월급이 인센티브를 안 받는다고 치면 170만 원대가 나오고요. 인센티브가 들어간다 그러면 190만 원까지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차 계약서, 진짜 리스 그게 나오는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 증거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계약서. 자, 이제 할부가 된다, 아 리스가 됐다, 한도가 나온다, 이런 거랑 그리고 또 월급 내역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심리는 뭐예요?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튜닝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친구들이 네. 하는 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긴가? 아 기아인가? 아 여기지? 여긴가요? 네. 어떻게 열어? 여기 열어? 아 이렇게? 아 트렁크 넓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해요? 22살이? 뭐 이렇게 나이로 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까 그분은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동생입니다. 네? 동생? 아는, 네, 아는 동생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댓글 남겨주시죠. 아 근데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저희 집이 애들이 여섯 네. 명이다 보니까 아~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차가 탈 자리가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7인승 옵션까지 다 넣은 거죠? 네. 토렌토 3열은 안 앉아 봤거든요. 네. 거긴 또 앉을 만한지 이거 옵션 넣을 만한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외로웠어요? 옛날에 우리 책받침에 막 SES랑 핑클 그 했잖아 그거 책받침 왜 모른 척해? 누가 제일 좋아요? 희진이. 희진이 누구죠? 응. 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 안 보지. 실내는 진짜로 소렌토가 더 이뻐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직접 집에서 기른 그 젖소? 그거랑 비슷한 쪽으로. 네. 그리고 시트랑 이런 거는 되게 이쁘네요. 이게 블랙이라 좀 잘 티는 안 나는데 네. 신형으로 올라오면서 진짜 조용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 거는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막 달달달달달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조용해졌고 요거는 진짜 조용해. 그 제 옛날에 감탄을 했었던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있잖아요. 네네. 어그로로 네. 대신 카푸어라고 할까요? 저 오빠 대신? 아 친구. 아 친구의 오빠예요. 오빠긴 한데. 네. 남사친 남친. 남사친으로 하죠. 남친은 좀. 아 남친은 아직 안 돼? 안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어떻게 남자로 안 느껴졌어요? 아니요 못 느껴진 적이. 남사친 오빠가 네. 이거를 좀 되게 무리해서 샀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네, 월급이 한 170 정도 되는데 차에만 100을 넘게 써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남자 어때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돈을 버는 거 절반 이상을 차에다 다 쏟아붓는 건데. 같이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서울 살고요. 아, 어떻게 하는 사이였어요? 저는 지인 소개로 네. 오빠 알게 돼서. 아, 소개팅을 했구나. 아니요. 소개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라도 남자.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고3이요. 아, 죄송합니다. 형인 줄 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무 드립도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독자의 뒤로 가기를 막기 위해서 여성분을 비추고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 소렌토 2.2 디젤 또 다시 운전하고 있는데 역시나 조용하네요. 아 예전 모델에 비하면 진짜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시승은 다 찍었었으니까 오늘은 또 우리 이 차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구독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독자님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남죠? 이거랑 이거 돈 다 내고 나면? 이거 다 내고 나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남아요. 아 50에서 60 사이? 네. 그러면은 저축 같은 건 해요? 저축은 10만 원씩. 그러면은 우리 그 여사친은 19살이잖아요 이제. 네네. 와 우리랑 나이 차가 두 배네.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또 저 오빠 만날 의향이 있어요? 아니요. 자꾸 곤란하게 해 자기가. 그래도 차 있는 오빠 좋긴 하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2살에 차 없어요 진짜. 원래 맞아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요. 맞아요. 네, 이 나이 때 차 있는 오빠는 대박인데. 3열이 카메라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아 오늘따라 택시 타기가 싫다. 너무 좁아 보인다. 그 우리 또 이거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7인승 추천하나요? 애기들이 앉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아, 그럼 만약에 네. 2열에 카시트 같은 거 싫고 뒤에 어른이 앉을 정도면요? 뒤에 어른이 앉기에는 네. 자리가 그 좀 키가 좁아요? 큰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 7인승 옵션 넣으실 분들은 이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3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드립 칠레다 네. 확 막혔잖아요, 이러고.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몰랐어요. 그래도 이 2열이 이렇게 리클라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되게 편해요. 공간감.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우리 또 운전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 남은 생활비로 뭐예요? 남은 생활비로 여가 생활 좀 하고. 여가 생활이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사먹기도 하고? 네, 이것저것 사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차에 필요한 물건들 조금씩 공수하고. 다른 분들이 제 의심을 해요. 어떻게 22살의 나이에 월급 170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나오느냐. 자동차가 좀 쉽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대출 한도가. 대출 한도를 얼마로 잡으신 거죠? 그거에 들어간 대출은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를 이제 인수 비용으로. 그리고 신용도 보고요. 그죠? 네. 그거 보니까 나이 어려도 한 방에 나오죠? 네. 보험료는 자차까지 해서 600이면 6개월에 300. 그럼 그거 내년엔 또 어떻게 낼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알잖아요. 우리 카푸아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죠? 어떻게든 되겠지. 네. 몇 개월로 산 거예요? 5년 계약이었다가 네. 제가 한도가 안 나와서 3년 계약으로 변경을 해서 뽑은 겁니다. 아, 산 지 몇 개월 되는데요?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만약에 이 차를 안 샀으면은 네. 돈 많이 남잖아요. 네. 예, 돈이 많이 남아서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옷도 더 멋있는 거 사고, 막 신발도 더 멋있는 거 신고, 네. 데이트를 해도 더 풍족하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보다 차가 더 좋아요? 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튜닝 뭐 하고 싶어요? 휠하고 휠, 아까 그 못생긴 휠. 이제 브레이크 패드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배기 튜닝을 하셔서. 아, 소렌토의 배기 튜닝?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돈 쓸 데 없다. 진짜로 소렌토의 배기 해봤자 그 소렌토는 좀 의미 없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다음 차 스팅어 하고 싶다며요. 네. 그거에 돈을 보태요, 차라리. 진짜 그런 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한 3년만 이 나갈 돈 저축을 해서 네. 나중에 일시불로 차라리 샀으면 훨씬 낫고 편할 거야, 아마. 이거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이자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이자는 정확하게 제가 근데 아니, 몰라야 또 카풀. 네. 알면 안 돼. 우리 여사친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네. 그때 좀 이렇게 어떻게 대시해 볼 마음 없어요? 받아줄지. 오! 맞는데! 여사친 대학 가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제 멋있는 남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낚아채야 돼. 내가 보기에는 수능 보기 전 피폐했을 때 있죠. 그때 낚아채세요. 그때 좀 피폐하고 생각 잘 안 돌아갈 때. 어때요? 좋은 작전이죠? 네. 오빠 뭐라고? 깨가 쏟아진다. 좋은 조언이었다. 그치? 차 타니까 일단 장점이 뭐가 있어요? 동생들 데리고 네. 가족여행을 갈 때나 네. 아니면 동생들 데리고 드라이브 시켜줄 때 편해요. 차도 그리고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외관도 세련됐고 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이게 최근에 후진할 때 쇳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뒤로 가면 브레이크 패드가 잘 안 맞물리는 게 좀 느껴져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 쇳소리 그거 하나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부모님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땐 좀 힘들 것 같죠? 네, 혼자 살고 금액을 저처럼 받는다고 하면은 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차를 타봤는데 어땠어요? 영상. 영상도 재밌게 잘 찍은 것 같고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저희 거야? 여사친이 네. 틱톡이라는 어플에서 좀 많이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고? 댄서? 네. 한번 추자. 아, 저 그런 거 잘못한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마스크 벗고. 근데 진짜 춤을 그렇게 잘 춰요? 조금. 조금. 우리 95% 남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근데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제가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냥 맞추면 되는 건가요? 우리 대중들이 다 하는 거 뭐 있지? 저러 베이베 저러 베이베 너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구독자 노는 소리가 들린다. 구독자 노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구독자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카푸어 컨텐츠 찍어봤는데 출연 소감이 어때요? 원래 친구랑 네.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네. 차를 소개하게 돼서 네. 아주 만족하고 둘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어때요? 또 지금 또 아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볼 때 마음 피폐할 때 꼬셔라 맞죠? 지금처럼 생각이 많을 때 하면 안 되고 수능 볼 때 막 피폐하고 이럴 때 꼬셔야 돼요 맞죠?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틱톡 설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고요 많이들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고 섭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우연히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거 이거 진짜 이거 믿어줘야 돼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손 이렇게 자 댄스 한번 댄스 지금 쳐야 돼 지금 좀 해야 돼요 아, 하나만 쳐 구독자가 된다 구독자가 된다 구독자 늘어나